30초. 자, 난타전. 진짜 죽을 각오로 하고 죽을 생각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본인이 죽는다는 건가요? 네. 네? 자, 수빈 다시 거리 좁혀. 아우, 밀어버립니다. 오, 들어가는 세미 카운터. 그럼 저는 안 죽고 죽이겠습니다. 자, 스위치 하면서 들어가 봤는데 원가현대 난타전 빼지 않아요. 라운드 1.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46kg 누가 될까요? 일단은 차수빈 선수가 킥으로 포문을 열어봤죠. 또다시 두 선수 다 거리 싸움에 굉장히 능하거든요. 거리 싸움에 능하지만 좁혀지면 난타전 빼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선수. 원가현 선수는 가드가 견고합니다. 침착하게 경기 길게 보고 있죠 지금. 과거 경기에 비해서 좀 움직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원가현 선수. 체력을 좀 비축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 그에 반해 차수빈 선수는 계속 왔다 갔다 해주고 예상대로 스탠스 많이 활용해주고 있죠. 또 사우스포 잠깐 나왔고요. 하지만 원가현 선수 낚이지 않습니다. 자, 클린치 나오려고 하니까 안면 밀어주면서 거리를 벌려내면서 살짝 안타전이 나왔고요. 하지만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양 선수. 자, 원가현 킥 페인팅 주면서 거리 좁히고 있고, 자, 백스텝 오른손 돌려주고요. 차수빈 선수도 킥 한번 노려봅니다. 야, 이 두 선수가 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격투기를 했는데 확실히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타이틀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한 게 티가 납니다. 확실히 경험은 못 속입니다. 자, 칼 한번 뽑아봅니다. 자, 크게 휘둘러보는 블랙핑크의 제니가 아닌 원가현 선수. 자, 백스텝 밟으면서 피벗으로 잘 빠져나왔고요. 킥 교차합니다. 자,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쓰러졌다 일어날 때도 체력 소모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저런 작은 하나하나가 이런 챔피언십 경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오! 자, 안타임이 노리고 있죠, 원가현? 피치 올려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싸움을 노렸기 때문에 체력을 비축한 거거든요. 이제 좀 대충 양 선수의 전략이 파악이 되죠, 여러분. 30초 전! 자, 잘 돌려냅니다. 무이타이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운영인데 원가현 선수가 잘 활용해주고 있고요. 미들킥 간쪽이 잘 박힙니다. 넥킥. 자, 차수빈도 니킥으로 한번. 괜찮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공이 좋게. 헤드킥! 자, 낚였죠 지금. 낮을 줄 알았거든요, 킥이. 하지만 앞면을 노렸고요. 10초 전! 자, 10초. 차수빈 선수 살짝 흔들린 것 같은데요, 지금. 자, 킥 타이밍. 연타! 근데 차수빈 선수도 막판에 집중력 끌어올리면서 왼손으로 쏘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스위치를 잘 활용하는 차수빈. 조금 더 성숙하고 잔동작이 줄어든 원가현. 끊임없이 발전을 하는 그런 두 선수입니다. 세컨드. 자, 어느덧 2라운드. 라운드 2! 시간이 순식간에 가네요. 자, 서로의
전략은 알죠. 이제 탐색전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대놓고 공격을 할 수 있고요. 자, 킥이 올 걸 알고 있는 원가현 선수 거리 좁히는 모습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오! 차수빈 선수도 빼지 않고 주고받고요. 난타전 한번 걸어보나요? 자, 무리하지 않고 거리 벌립니다. 사우스포. 자, 다시 오스톱스로 돌아왔고, 와, 뒷발 회수하면서 그 발로 그대로 이제 스위치하는 저런 노련한 모습 차수빈 선수 굉장히 대단하죠. 네. 하지만 물론 그런 동작들이 공격으로 이어져야지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자, 니킥 주고받고 눌러주면서 브레이크 선언. 링 중앙에서 다시 만납니다.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차수빈 다시 거리 좁혀. 아우, 밀어버립니다. 뭐 반칙은 아니고요, 당연히. 예. 와, 시선 페인트. 원가연 아래 보고 헤드킥 노리는 노련함. 하지만 차수빈이 잘 돌려 내지 못하나요? 자, 아직까지 탈출 못했고요. 어, 끈적끈적합니다. 자, 경고가 나왔습니다. 경기 속행. 자, 들어가는 타이밍 킥 좋았습니다. 차수빈 상대방의 흐름을 끊어줄 필요가 있죠.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 스위치하면서 들어가 봤는데 원가현도 난타전 빼지 않아요. 스위치를 하려다 말았고요. 30초 전 오디킥. 자, 다시 들어갑니다. 네, 무리하지 않습니다. 뭔가요? 자, 차수빈 사우스포에서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제스처죠. 10초 전 10초 남았습니다. 아우, 낮게 갑니다. 드라범 여다 말았죠. 그렇게 2라운드 끝. 일반 경기라면 마지막 라운드여야 되지만 챔피언십 경기인 만큼 이제 경기 중반 지점입니다. 다섯 라운드 중 세 번째로 오오오오오 오늘의 피니시 노려요. 저 한번 칼 뽑아봤죠. 이번 라운드의 경기 한번 끝내보겠다는 생각인데요. 지금 펀치 하나에 무게가 꽤 많이 실려 있습니다. 니킥도. 자,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인 게 이번 라운드에 큰 데미지를 주지 못하거나 다운을 뺏지 못하면 본인의 체력도. 자, 근데 괜한 걱정이었나요? 지금 정탑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원규현 선수 코너식에서는 계속 들어가라고 하고 있고요. 자, 차수민 선수 스텝 밟으면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뻗으면 닿는 거리 킥. 자, 차수민 선수 고개 박으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네, 살짝 멀었고요.
바디킥. 자 다시 난 터져 들어갑니다 온가연. 자 차수빈의 턴인가요 이제. 자 머리 맞고 들어가 보는데 닉킥 좋았습니다. 자 브레이크 해야죠. 네, 또다시 경고가 나오면 감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판이 시키는 대로 지시를 잘 따라야 됩니다. 어 닉킥 좋았어요 차수빈. 자 휘두르면서 들어가 봅니다. 닉킥 또다시. 자수빈 만만치 않죠. 본인의 타이밍 계속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자 난타전 다시 한번. 자 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차수빈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난타전에서 빼지 않고 있는 거고요. 호의 출혈이 있지만 투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경기 속해 자 바디 잘 섞어줬습니다 뭔가요. 오 들어가는 타이밍 카운터 킥 잡고 버팅 조심해야죠. 아 서로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난타전이 나오면 좀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 게 아무래도 턱을 보호하다 보니까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머리 쪽이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3초 전 오 들어옵니다 차수빈. 자 승부수 뛰어보나요. 아 네 밀렸고요. 자 3라운드도 어느덧 끝나가고 있는 상황. 10초전 들어가나요 차수빈. 닉키 엇갈리고요. 원래라면 여기서 경기가 끝나야 되지만 이제부터는 챔피언십 라운드입니다. 자, 두 라운드 남아 있습니다. 라운드 포! 원가연 선수가 그동안 보여주지 않은 운영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법을 좀 배우고 왔어요 지금. 네, 차수빈 선수도 그래서 지금 승부수를 뛰어보고 있죠. 경기 길어져서 차수빈 선수에게 조금 없어 보이긴 합니다. 오! 안면 퍼치! 얹혔죠 지금? 다시! 정확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원가연. 두 선수 일단 키나 신장이나 리치는 거의 뭐 똑같거든요. 상대의 펀치가 닿으면 내 펀치도 닿는다는 겁니다. 레프트 들어왔고요. 오 백스핀 블로우. 차수빈 변칙 공격 좋았습니다. 쏘킹 자 타전 킥. 자 차수빈도 흐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저런 동작들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대방 지치게 하는 동작들이거든요. 원가연 선수가 이전 경기에서는 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오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수빈 선수의 경기 운영이 좀 말린 게 티가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킥 페인트 주면서 들어가 보는데 지쳤어요. 자 체력이 중요한 순간일 때는 한 방 한 방을 굉장히 소중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오! 니킥! 자, 들어가 보죠. 자, 차수민 선수 집중해야 됩니다. 자, 챔피언십 라운드는 정신력의 영역이거든요. 집중력을 끝까지 끌어올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네. 공체 시력을 끌어올리는 선수가 이기는 겁니다. 앞선 싸움. 아, 들어가면서 카운터. 어, 코너에 몰아놓고요. 차수민. 하지만 가둬둔 동은 쉽지 않습니다. 신태전. 자, 쫓아가죠, 쫓아가죠. 자, 기회 안 주려고 해요. 그렇게 4라운드까지 끝납니다. 자, 마지막 3분입니다. 세컨드 아웃. 자, 후반 라운드에서는 차수빈 선수가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파이널 라운드. 자, 46kg급 챔피언은 누가 될지 마지막 3분입니다. 다시 말해 3분 뒤에 결정됩니다. 오, 버틴 조심해야죠. 아, 예. 아까 언급한 대로 예, 고개 숙이면서 이제 예, 근접전을 하다 보면은 버팅이 발생하고요. 예. 할 수 있어. 먼저 가. 경기 속행. 오, 나 타죠. 자, 발받고 지금 나타전 싸움 계속 걸고 있어요. 자, 차수빈 측면 스텝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링 중앙에서 다시 나타전. 자, 잽잽. 얻는 닿는 거리에서 신경전이 어마어마하죠. 어, 낮게 연속 다리 데미지 있었어요 지금. 하지만 차수빈 선수 투지 대단합니다. 계속 들어가요. 오, 자, 차수빈의 펀치 명중했고요. 방금 정터 굉장히 좋았습니다. 차수빈 킥으로 돌려주는 원가연. 들어가 봅니다. 오, 왼손 쳤어요. 원투. 아, 다리에 살짝 데미지가 있어 보이죠, 차수빈 선수. 아, 눈치챘어요, 원가연. 또다시. 또다시. 자, 링 중앙. 야, 노려내요. 어, 하지만 차수빈 선수 안면 펀치 쏘았고요. 니킥. 원투. 자, 경기가 끝나갑니다. 30초. 자, 난타전. 맷집 싸움 하나요. 자, 원가연 선수도 지쳤습니다 지금.
서로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있습니다. 링 위에 10초전 나타전 또다시 자 난전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게 경기 끝납니다. 자 과연 46kg급 챔피언은 누가 될지 5라운드의 전쟁이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판정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심, 네, 저지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해설해서 다행입니다. 자, 집계가 다 된 것으로 보이고요. 46kg 게이트게이 챔피언은 누가 될지 45kg 챔피언 타이틀 매치 판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부심 박성드 50대 45 우세 레드코너. 부심 이수민 50대 48 우세 레드코너. 부심 방세원 50대 45 우세 레드코너. 부심 김대덕 50대 47 우세 레드코너. 부심 우영지 50대 48 우세 레드코너. 이상 5대 0 판정으로 레드코너 원가연 선수가 새로운 KTK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예, 만장일치 판정승으로 원가연 선수가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극했습니다. 아, 차수빈 선수도 경기 내내 계속 전진하면서 네, 본인의 흐름으로 경기를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그 투지 굉장히 멋있었고요. 그만큼 멋진 경기를 보여준 양 선수에게 모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하지만 오늘의 승자는 경기 내내 깔끔한 운영을 보여줬던 원가연 선수였습니다.